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마포구는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포구는 노인 인권 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하여 오는 6월 15일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14일부터 19일까지를 노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행사를 전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노인 인권 관련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